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은 지금 경남 양산에서 이 평산 마을에 있고 이 평상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상 책방에서 이 책을 팔면서 팬들을 만나고 그래서 사인회도 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은 지속적으로 지지자들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동안 이 평상 책방의 수입만 하더라도 이 월 단위로 억대가 넘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월 지난 여름에도 이 아이스커피를 팔았는데 이 아이스커피가 오후 3시쯤 되면 얼음이 다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커피를 팔지 못했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가격도 싼 편이 아니어서 여기가 무슨 브랜드 커피도 아니고 그리고 이 그 집세나 이런 게 아주 비싸게 나가는 데도 아닐 텐데 그렇게 해서 많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재인이 지금 여기서 오늘 가을 음악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가을 음악회. 이 가을 음악회에 한 200여 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가수 강산의 시도 나오고 김미화가 사회를 보고 그래서 제법 큰 음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는 그 이웃집 마을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제법 크게 이 앞에서 200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 함께 노래도 부르고 이 노래를 부르고 할 때 이 김정숙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이 김정숙의 모습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봤 것처럼 이렇게 노래가 나올 때마다 어깨를 흔들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보면 지금 이 김정숙이가 자, 이게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손 가지고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추고 있는 과거에 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 자, 이 우리 쪽의 이 K-POP 관련해서 한류단 자, 여기서 춤을 추면은 자 그래서 여기가 함께 말춤을 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 최신이 말이 아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춤을 추고 막 말춤을 추고 이러니까 정말 그 복장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한복을 입고 난 뒤에 말춤을 친다고 하니까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자 그러니까 문다희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공연을 즐기는 문재인의 부부 모습을 보이고 자 김정숙이 또다시 어깨 춤을 추고 뭐 이렇게 노래 따라 부르는 모습.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저 문재인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문다희는 이 글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카리스마 산의 오빠 강산애가 노래 부르니까 산의 오빠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흥부자 우리 엄마라고 하면서 유쾌한 정숙씨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유쾌한 정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대는 김정숙이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대통령일 때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영부인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특히나 해외 순방 나가가지고 본인이 춤을 추고 또 대통령 앞서가지고 대통령이 의전 받는데 그 앞에 나가가지고 본인이 먼저 가고 있고 또 전용기를 타고 저 혼자서 저 인도의 타지마을을 방문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는데 여전히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콘서트가 있고 난 뒤에 문재인은 마이크를 잡고 작년에는 오버탄 마을 음악회 했는데 올해는 주민들과 책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조금 크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금 이 책방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뭔가 이런 이벤트 하는 게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동안 많은 돈을 벌인데 어디 썼나 하니까 이제 이런 걸 이벤트를 해가지고 돈을 쓰고 있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평창 책방은 사전에 북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120팀 콘서트 참여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120팀이라고 하면 240명입니다. 그렇게 책 친구라고 있는데 여기는 평상 책방의 유료 멤버십으로 가입합니다. 만 원을 내야 가입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너무나 영업적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보통 이 기부 행위를 하거나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책을 팔고 거기다가 굿즈 인형도 팔고 거기다가 커피에다가 최근에 빵까지 팔았다고 합니다. 빵까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옆에 평산 책방에서 빵을 파니까 빵을 팔기 전에 먼저 평산 책방이라는 가게에 있어요. 책방 브랜드 이름이. 그래가지고 거기 나중에 문재인 쪽에서 아 우리가 빵을 곧 파는데 먼저 저렇게 영업을 내면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말썽이 됐는데 그래서 그 평산체 빵이라고 낸 사람에게 많은 지지를 했던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전임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사회에 봉사활동하고 의미 있는 공익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족이 나붙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니까 이거 정말 볼성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굿즈도 도메인 신고를 한 보니까 딸 문다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문재인이 지금 이혼한 딸을 말하자면은
뭐 이 생계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 생계 정도가 아니라 연간 뭐 2억, 월 2억 정도 매출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는 직위를 이용했고 돈벌이를 이용하고 있나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저 이게 뭔가 돈벌이에 치중한다라고 할까봐 계속해서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현안에 대해서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자, 최근 한 그 지지자의 책을 말하자면 한 책을 소개하면서 이게 1% 한국이 1% 성장을 언급하면서, 자, IMF 위기 때 말고는 우리나라가 1% 성장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충격적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지난 정부, 즉 문재인 정부 때죠. 일본을 1인당 실질 소득에서는 일본을 추월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실질적 국민 소득이 일본을 추월해서 더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한미일 관계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여파 때문이 아닌가, 그런 식의 경광부의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좋지 않다 하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때 구조화했다. 대한민국의 이 탈원전 정책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했고, 탈원전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거기다가 자 나라 부채를 폭등했고 또 집값을 많이 올렸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아주 안 좋은 시책을 만들어 놔놓고, 그렇게 지금 문재인은 자기 정부에서는 잘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기가 찬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통계 조작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통계 조작. 자, 이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집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소득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통계를 작성하는 사람들 압박해가지고 통계를 마사지해라,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료를 써라.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래놔 놓고 지금 문재인은 자기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이런 말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소리인가.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이 국가 부채가 많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토지기 위해서 그것도 조절을 했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너무나 이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국민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 여파도 그렇고 지금 이 소득수도 성장 탈원전 때문에 자 이 전기세가 폭탄으로 날아오고, 이게 나라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부채가 늘어났어. 이제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전부 다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자 이 1% 성장 등 이게 아주 위험하다, 뭐 이게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 바로 문재인이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 반성, 사과,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모든 걸 윤석열 정부에 떠맡게 버려가지고 공격하고 있다. 이게 이재명이 말하자면 대장동 사건은 자기가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 과거 윤석열 검사가 봐줬다 이런 식으로 조작했다가 들통나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윤석열 커피가 윤석열 검사가 과거에 핵심 용의자에게 커피를 다 줬다 했는데 알고 보더니 다 조작하고 지어낸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 문재인 치세를 겪고 나니까 지금 그 과정 관련해서도 문재인은 자기 치세 때는 잘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 판국에 가을 음악회를 하고 있다니까 이 개딸들을 비롯해서 어떻게 할까 마구 공격을 퍼부고 있습니다. 지금 음악회 할 땐가. 자, 그러니까 문재인은 완전히 별도의 세계, 별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같다. 자, 모든 국민들이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재명은 범죄 혐의를 전부 다 방탄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장사하기 바쁘고, 자 조국 딸도 유튜브 하기 바쁘고, 자 조국은 책 팔아가지고 북콘서트 하기 바쁘고, 어떻게 자기 치세에 일어났던 이런 범죄적 행위나 또는 비판받는 일들을 그 전부 다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할까,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김정숙의 또 춤추는 모양을 보니까 국민들이 더더욱더 이 우라가 치밀고 있다는 댓글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퇴임 전이나 퇴임 후나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는 거다니까. 그런데 오늘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과거의 언론에 잊혀지고 싶다 했는데 그거 달라진 거 있나 하니까 그 여전히 잊혀지고 싶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더더욱더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문재인의 충격적인 화법인 것 같아 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